이리 와봐라. 안녕하세요. 제가 제일 이뻐하고 앞으로 가요계를 이끌어갈 이름은 성은 금이고 이름은 잔디예요. 금잔디라고. 금잔디를 만드는 그 노래 오라버니 주인공 바로 첩니다. 맞지? 네, 오라버니. 오라버니. 네. 하이파이브. 아이고, 이거 누구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참 아끼고 좋아하는 뭐 우리 진성 후배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전 이제 제가 너무나 배울 게 많은 형입니다. 잘부터 갑니다. 형님 워낙 그 20대 때부터 스타가 되셔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진짜 그 뒷길을 딱 따라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제가 우리 동료 가수들이 있지만은 최진희 하면 그 많은 곡이 있지만 사랑의 미로 이렇게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곡이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해요. 윤두 씨가 보면 굉장히 친화력이나 이런 처세나 이런 게 좋아서 또 주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가족 같고 서로 이렇게 뭐 정말 만나면 뭐 오랜만에 만난 가족 만나는 그런 느낌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방에도 자주 가고 오늘 같은 날 또 제가 가서 또 후배들 챙기고 함께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또 분위기가 좋잖아요. 삶의 희로애락을 노래한 지 어느덧 38년. 무대 위, 그가 피워낸 꽃은 수많은 후배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었고 그는 여전히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봄바람처럼 불어와 어느새 트롯 열풍으로 물든 대한민국 가요계. 그 중심에 트롯 레전드 서른도 씨가 있습니다. 트롯의 구세대를 대표하고 신세대를 아우르는 그는 신트롯 열풍의 주인공입니다. 신트롯 열풍에 절대 빠질 수 없는 한 사람, 트롯맨 장민호 씨인데요. 여기가 내 사무실. 와, 괜찮지? 아, 너무 좋아. 이 정도면 서른도 씨 역사 박물관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와, 이거 그거다. 옛날. 1983년도에 그 잃어버린 30년 불렀던 첫. 알죠. 내 나이 26살 때. 근데 26살 때도 얼굴이 참 그때. 83년도 네가 근데 나이가 몇 살이야? 83년도 5살? 와, 반갑습니다. 이거 너무 참 이 나이 차가 좀 나긴 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도 그 당시 굉장히 오랜 무명 세간을 보내고 정말 하나쯤의 이력 스타가 됐던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 어떤 이 감동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죠. 잠이 안 올 뿐. 너무 행복해서. 그리고 그 이거 시기를 위해서 준비해온 그 기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답을 이제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되게 되긴 하죠. 칭찬을. 그러니까 칭찬. 이게 노력의 결과라는 게 참 이리 중요한 거예요. 네. 트로피들이. 예. 네. 아니 이게 사실은 1년에 한두 개씩만 받았다 쳐도 진짜 많잖아요, 트로피. 딱 하나를 고르라면. 내가 그럴 줄 알고 이게 준비를 했어. 내가 그래 말 나올 줄 알고 이걸 준비를 했어. 아, 이게 진짜 뭐예요, 근데? 이게 1992년도. 네. 1992년도면 제가 결혼을 1991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을 늦게 갔지. 먹고 살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늦게 갔는데 딱 그 신혼 여행지에서 소식을 받았네. 10대 가수 신문 됐다. 우와! 그때는 10대 이 10대 가수라는 게 굉장히 대단했어요. 우리나라 모든 스타를 통틀어서 10명 안에 들어간다는 게 요즘은 그게 없죠. 없죠. 이때는 그렇죠. 굉장히 대단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 소식을 듣고 와이프하고 저하고 신혼 여행지에서 울었어요, 같이. 아. 네, 그래서 그만큼 이게 너무 감격적이고 뜻깊은 상이 돼서 제가 여기 항상 보물처럼 아끼는 상이에요. 이렇게 트로피만 봐도 네. 그간 어떻게 음악 생활을 하셨는지 이게 때는 얼굴이 이제 괜찮았고요. 이때는 얼굴이 조심하세요. 내가 더 위험해. 이때는 얼굴 아닙니까? 다 함께 차차차. 헤어스타일이 좀 많이 변하긴 네. 하셨네. 뭐 헤어스타일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자기도 빠져요. 저도 요새 너무 머리가 너무 빠져가지고 이제 그 아니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뭐 아직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요즘 또 워낙 의술이 좋아서 심기도 하고 주사 맞고 이러면 되니까. 우리 장민 씨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다 함께 차차차. 어차피 잊어야 할 이거 들고 갑니다. 일하면 짠짜란 짠짠 돌아서서 울지 마라 눈물 거둬라. 근데 나보다 이게 더 잘 들어가요. 눈물을 거둬 나보다 더 잘 들어가요. 내일은 내일 또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고맙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하면 아 내가 좋았어요.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좀 자제를 하세요. 지금 이렇게 너무 잘 돼서 함께 웃을 수 있으니까 내가 너무 좋아요. 진짜 그래서 스타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그냥 되는 줄 알지만 정말 힘든 거예요. 하늘에 별을 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천운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잘 돼서 앞으로도 우리 가요계에 이렇게 또 좋은 후배가 또 탄생이 됐고 물론 그동안에 또 장민호 씨는 좋은 노래로도 선도 보였고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좀 내하고 생기도 좀 비슷하지만 성격도 좀 비슷해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 배려하고 사고가 조금 비슷한 게 좀 있어요. 뭐 그렇다고 내가 뭐 배려 많이 한다 해서 그건 아닌데 좀 이렇게 하는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좀 점잖하고 그리고 또 노래도 야무지게 잘하고 또 살아가는 자기 어떤 인생관도 보면 잘하고 있고 그래서 참 이렇게 애증이 가는 그런 후배예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꿈 같죠. 왜냐면 직접 초대해 주시고 또 여기서 선배님이랑 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꿈 같죠. 너무 행복하고 이제 이번에 또 새로운 신곡 하나 가지고 또 네. 제2의 남자는 말합니다 같은 노래를 하나 정말 나도 곡 달라는 건 아니죠. 저는 왜냐면 주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만 했는데 다 알아들으시고 곡값이 좀 비쌌어요. 우리 사이에 그래도 뭐 내가 나한테 곡 쓸 기회를 주면 나는 영광을 주는 거야. 일단 그래서 앞으로 화이팅. 열심히 진짜. 앞으로. 네. 화이팅! 선배 그리고 이건 고맙게 잘해. 요즘 서른도 씨에겐 새로운 직업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크리에이터. 하나, 둘, 쭉. 안녕하세요. 가수 서른도입니다. 제가 조금 이 후배와 보면 조금 사실 질투 나긴 해요. 내보다 좀 이렇게 잘생겼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저도 한때 옛날에 괜찮았는데 요즘 이 친구가 나온 것처럼 제가 조금 그래 됐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뽑아주세요. 짠. 네. 좀 지저분해 보이죠? 아니요. 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번에 왔다간 초대 손님들 얼마나 기분 나빴겠냐고. 매일 날 치우고 미스터 트롯 때문에 이제 계기가 만들어진 거지 사실은.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개인 방송을 아마 접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선배로서 또 때로는 싱글송라이터 작곡가로서 걔들을 보고 느끼고 평가하는 것을 그냥 제 소신껏 한 것이 그 팬들을 아마 이렇게 움직이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너무 행복함을 느껴요. 저는 죄송한 이야기인데 나이를 잊고 살아요. 그 이유는 도전에는 나이가 필요 없다. 60, 70, 80도 우리가 건강하면 할 수 있고 또 정말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지혜와 순발력만 있다면 그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계 없는 윤도 씨 파이팅 응원군. 바로 열정 넘치는 홍진영 씨인데요. 선배님 요즘 그 바쁘시죠? 요새 좀 바쁘지. 네. 이제 요즘 그 운도 오빠 TV가 요즘 많이 좀 방송에서 좀 많이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아 네네네네. 언박싱도 하고 그러잖아. 안 봤지? 뭘 어떤 거예요? 언박싱도 하고. 언박싱? 언박싱. 언박싱. 아 언박싱. 언박싱이라 가지고 뭐 음박을 뭘 어떻게 박스를 어떻게 언박싱. 그것도 하고 그래. 아 진짜. 그래가지고. 아 볼게요. 재밌게 해. 진영이하고 방송하면서 진영이가 이제 저하고 이제 그런 그 개인 방송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간혹 이렇게 네가 눈에 아른거려. 우린 친구 같은 사이야. 그러니까 나이 초월한 친구. 그러니까 그 정도로 편안해요. 진영이는 후배이기도 하지만 항상 만남 이렇게
친동생을 보는 그런 느낌. 아주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어떤 때는 제가 질투가 나요. 왜냐하면 나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선배들 보면 애교를 막 하고 이런 거 보면 짜증이 나긴 한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선배님은 다른 일반 대중 가수들한테도 굉장히 존경받는 선배님이세요. 제가요? 남편이 잘해주는 건 없는데. 아 근데 선배님은 후배들이 다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이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다들. 선배님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내가 볼 때는 아마 진영이가 또 일주일 했겠지. 가서 또 서른도 선배 좋다고 또. 아 저도 선배님 얘기 나오면 서른 선배님 최고라고. 선배님 최고시라고 항상 얘기하죠. 먹고 싶은 게 빵도 있고 그런데 좀 급식이. 그만큼 후배들이 정말 선배님을 좋아하고 존경한다는 거. 이게 가수 사람이 삼박자라는 게 있는데 네. 하나가 부족한데 너는 삼박자가 다 맞아. 네.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선배님 4분의 4박자가 사람이 이렇게 또 잘 맞아야 되는데 선배님은 4분의 4박자가 다 맞았어요. 4분의 3박자에 난 하나가 모질해. 하나가 모질한 거? 모질해 하나가. 모질해 하나가. 저는 선배님이 항상 이렇게 젊은 감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선배님이 유튜브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새롭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후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배님께서 계속 도전하시는 모습 보면 아 나도 나중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중에 나 더 시간이 지나면 그럼 뭘 더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도 있고 저 또한 지금도 막 제가 막 이것저것 도전한 걸 좋아해서 해야 돼.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이는 지금 이제 시대는 나이를 초월한 시대야. 언제라도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외국 같은 데는 뭐 80, 90대도 그 막 콘서트 디너쇼를 할 정도로 그럼... 사랑을 받는 네네. 이런 시대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이는 관계없어. 중요한 건 얼마나 자기가 컨텐츠를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이만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럼. 선배님은 후배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본보기 되시고 굉장히 좋은 예다. 바람직한 선배의 가장 좋은 올바른 애라고 하고 이건 다음 만들겠죠. 후배들이 진짜 좋아해요 선배님. 진짜로 프로는 프로를 알아본다. 그래서 나는 진영이가 좋아요. 근데 진영이는 별로 나를 안 좋아해요. 아 선배님 저 진짜 선배님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합니다 선배님. 내가 나이가 좀 어렸더라면 진짜 좋아할 텐데. 나이가 너무 차이 나가지고. 아드님이 트로트 이제 하신다고 이제 시작을 하셔서. 아 그래요? 트로트 하기로 했어요? 아드님이 트로트 하기로 했다니까. 아 진짜? 그 전에 안 한다다가 네. 이번에 이제 이거 미스터 트로트를 보고 나더만 충격받았는 이제 아빠 나도 이제 트로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로트가 쉽지 않은데 노력하겠대. 오케이. 요즘 연습하러 다니고 있거든. 뭐 아무래도 선배님 DNA를 받았으면은 기본 이상은 뭐 기본 이상보다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또 하고 싶어 하니까 하고 싶으면 해야죠 선배님. 근데 쉽냐고. 한다고 해서 다 되면 누구나 다 하지.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무슨 뭐 아버지 후원하러 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우선 실력을 갖춰야 되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When there's too much talking